12월 7일 4.4C 패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우선 신규 챔피언인 자이라가 22일 오전 9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쉬는 다른 원딜 챔피언들에 비해 순간 폭딜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낮은 기동력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딜링 구조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티어 구간에서 애쉬의 원딜 픽률은 하위권에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공사에 집중해 공속 증가량과 피해량이 함께 증가하며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피즈는 원거리 견제기가 없는 초반 구간에는 힘든 라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라인전을 피하기 위해 피즈는 정글 쪽으로 사용이 되었고 풀캠을 돌아서 5레벨을 안정적으로 찍으면 궁극기를 이용한 킬각이 가능했습니다. 티어가 낮을수록 정글 피즈가 날아다니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피즈의 정글링 속도가 너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탑과 정글 모두 좋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외에는 바위 스택을 쌓았을 때와 안 쌓았을 때의 딜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복권부 딜링으로 인한 플레이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이즐의 기본 피해량과 중력 개수가 버프되며 초반부와 후반부 모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터인은 직관적인 딜링과 어렵지 않은 스킬셋으로 다이아 구간에서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터인은 아군 조합 의존도가 높고 티어가 올라갈수록 상대편들의 대처 능력 상승으로 인해 마스터의 모습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우주르 검술의 고정 데미지 수치와 추가 공격력 개수까지 버프되었습니다. 노틸러스는 무난한 승률과 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탱커 챔피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노틸러스는 후반부의 탱킹력이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적에게 포커싱을 당했을 때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녹는 상황이 많이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유일한 탱커 스킬인 타이탄의 분노에 쿨타임과 체리 체력 개수가 버프되며 노틸러스의 후반부 탱킹력이 상향되었습니다. 11회는 출시된 이후로 높은 픽률과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다이아 구간에서는 승률이 57%에 밴율은 20%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원딜보다 빠르게 라인을 밀어버린 후에 아군에게 합류를 하거나 시야를 잡는 등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와일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교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아군의 유틸성을 올려주는 궁극기가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튕기는 부메랑의 피해량이 줄어들며 라인 클리어 능력과 광역 딜링이 너프되었고 사냥 개시의 쿨타임 감소 및 속 증가량도 하향되며 유틸성 쪽으로도 너프가 들어갔습니다. 11월에 나왔던 소나의 리워크 소식이 드디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소나의 다음 기본 공격에 추가 피해를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적을 기절시키는 효과가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QWE에 따라서 추가 효과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이 효과는 삭제가 되었고 그 대신 패시브에 기절 효과가 생긴 거죠. 또한 소나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기본 스킬의 쿨타임이 2%씩 감소가 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즉 소나가 15레벨이 되면 기본 스킬의 쿨타임이 30%가 감소되는 건데요. 이 효과는 원래 궁극기에 있던 효과였고 이게 패시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용맹의 찬가의 피해량은 버프가 되었지만 오우라의 피해량은 너프가 되었는데요. 또한 인내의 아리아도 성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며 회복량과 보호막량 모두 낮아졌습니다. 크레센도는 사용을 했을 때 0.75초마다 음파를 주는 선율을 앞으로 내보내게 바뀌었는데요. 또한 음파에 맞는 적은 1초 동안 기절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궁극기는 피해를 한번 주고 끝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0.75초마다 피해를 주는 식으로 바뀌었고 궁극기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에게 맞추거나 진영을 붕괴하는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진 거죠. 게다가 기절이 된 이후에도 음파 안에 있는 적들은 둔화에 걸리게 되고 궁극기를 사용한 직후에는 소나의 머리 위에 음표가 생기며 기본 스킬들의 오우라가 강화되는데요. 이로써 평소보다 더 강력한 오우라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궁극기는 사거리 조절이 가능한데요. 짧게 사용을 했을 때는 바로 앞에 선율을 남기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루스도 애쉬와 마찬가지로 다른 원딜들에 비해 핑률이 많이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꿰뚫는 화살의 데미지가 증가하며 포킹 능력이 크게 강력해졌고 역병 화살의 피해량도 버프가 되며 순간 폭딜 능력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신짜오도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챔피언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끔 등장을 하더라도 좋지 않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벨당 공격력 증가량이 버프되고 훈련 참례의 공격력 개수와 무쌍 돌격의 공속 증가량이 상향되었는데요. 이로써 신짜오의 게임 후반부 능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네는 탑과 미드 그리고 정글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챔피언인데요. 정글 요네는 이미 높은 픽률과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탑과 미드로 가는 요네는 승률에서 좋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네는 필멸의 검의 몬스터 대상 피해량이 80%로 제한이 되며 정글링 속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대신 기본 방어력과 영웅 가르기의 피해량 및 보호막량이 버프되며 체급적으로는 상향이 되었고 이로 인해 탑과 미드에서의 요네는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체급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정글 쪽으로도 어느 정도 상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솔라리 충전검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가격이 낮아지고 피해량이 버프가 되었는데 요네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간접 버프가 예상이 됩니다. 용사냥꾼 케일은 12월 15일, 악의 여단 이블린과 자이라는 12월 22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번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